무실동에 살고 있고요. 저는 학교에 있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행복경제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한 10여 년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우리 철학과 우리 경제학을 한번 접목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오늘 제가 앞에 나왔는데, 첫 번째로 시민철학자 시리즈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된 것을 굉장히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행복의 배신입니다. 앞에 그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행복의 배신. 우리가 연속극 같은 데서 아버지라고 평생 믿고 따랐던 분이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밝혀졌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인데,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행복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우리 이 민족은 한반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근세에 들어와가지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한 35년간 받았고, 거기에서 해방되자마자 곧바로 또 한국전쟁을 겪어서 정말 국토가 처참하게 파괴되고 민족이 갈라져서 지금 대결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가난한 국가로 근대 역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70년대 이후에 초기에 경공업에서부터 자동차, 전자, IT, 조선 등을 주축으로 해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그것은 우리가 교육의 힘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자본의 힘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를 했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중상위권, 거의 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K-POP이라든가 드라마, 영화, 식품, 화장, 음악, 문학, 이런 여러 분야의 한류가 정말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화 강국에 등극한 그런 상태이고요. 이러한 문화 콘텐츠에 힘입어서 좋은 국가 지수에서 세계 문화적 영향력에서 세계 6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즈라고 우리로 치면 한겨레신문에 해당하는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신문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세계가 알아주는 문화 강국,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리고 있는 나라, 또 그 국민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국제기구들, 유엔이라든가 OECD 같은 이런 국제기구들에서 행복도를 조사하면 언제나 거의 바닥으로 나오는 거죠. 선진국 쪽에서는 최고 바닥이고, 후진국까지 포함하더라도 거의 중위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유엔 세계 행복지수, World Happiness Report, 이거 매년 나옵니다. 2012년에 시작해서 10년째 나왔습니다. 올해 여기서 보면은 세계 59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구라파의 나라들이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이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10위권 중반 정도, 중후반에 있습니다. 우리는 59위에 위치했습니다. 유엔에 가입 통계를 내는 196개국 중에서 59위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도 소득을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등수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나라 중에서는 완전 바닥인 거죠. 그 보면은 바레인, 타이완, 브라질, 카자흐스탄, 멕시코, 칠레,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에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도 조사했어요. 그 다음에 OECD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하우스 라이프, 삶이 어떠냐, 메저링 웰빙, 행복 측정이라고 하는 그런 조사를 하는데요. 이제 내년에 또 나올 예정입니다. 2000년, 2024, 2024, 20년, 2023년 이렇게 나오는데, 최신 버전인 2020년에 나온 삶의 만족도를 보니까 3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32위를 했습니다. 그림 1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캔트릴 사다리 방법이라고 해서, 당신의 삶은 지금 어느 정도냐? 최상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위를 짚고, 열 번째 사다리를 짚고, 최악이다라고 생각하면 바닥을 짚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은 행복도가 정말 제일 낮은 삶의 만족도가 제일 낮은 나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살률이 또 세계 1위입니다. 그림 2의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번역이 안 되고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서 넣었기 때문에 OECD 자료를 제일 오른쪽이 이렇게 크게 보시면 확 뒤에서 보시면 코리아입니다. 한국이 인구 10만 명당 24.1명이 2020년 자료인데요. 자살을 해서 압도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게 자살 자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그렇고요. 일본, 미국, 핀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높고 그 다음에 남아공, 페루, 튀르키예, 스위스, 이탈리아, 멕시코, 영국 같은 나라들이 낮습니다. 낮은데 여기 핀란드는 왜 이렇게 행복도가 1위인데 또 자살률도 이렇게 높으냐? 사실은 한 우리가 1위를 하기 전에는 핀란드가 세계 자살률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행복에 겨우 자살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찾기 어렵죠. 근데 행복의 반대 상황이면 자살해요. 행복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불행이죠. 근데 불행만 반대가 아닙니다. 그냥 그저 그런 것도 반대입니다. 아, 지겹다 사는 게뭐 맨날 그렇고 그냥. 그러니까 자살,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에는 이두 그룹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가 좀 핀란드 같이 행복도도 1위면서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나라가 나오고 또 핀란드가 유럽에서 우울증을 조사하면 1위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비율이. 그러니까 좀 약간 물론 이걸 가지고 조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조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조사는 믿을 게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여기 경제학자들, 통계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동원돼가 조사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조사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행복도도 꼴찌고, 자살률도 제일 높고, 근데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2018년 대한민국 행복 트렌드에 소확행, 여러분 잘 아시죠? 하도 뭐 보도가 돼가지고. 소확행, 무라카미 하루키가 에세이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말인데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 소확행이란 말을 제가 쓰기가 뭐해서 그냥 작은 행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작은 행복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커피 가보면은 뭐 어느 어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커피점이 제일 많다고 하죠. 커피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커피점은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인구 비례해서 커피점마다 막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떠들썩하게 얘기 나누는 모습 뭐 보기 좋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시끄러운 것만 빼고는 그다음에 뭐 채팅을 한다든가 뭐 유명 그 연예인들 신변 잡담을 TV로 시청을 한다든가. 연예인이 축구하는 거, 뭐, 심지어 연예인이 낚시하는 것도 보고 있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름대로, 뭐, 뿌듯하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인터넷 게임을 하든가, 젊은 층은, 검색을 하든가, 또 뭐, 굉장히 점심 후에 산책하는 거라든가, 낮잠 자기, 이것도 요새 유행하죠. 스페인의 시에스타가 굉장히 몸에 좋다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불멍. 그냥 불 보고 멍하니 뭐 있는 거, 물멍,
무슨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내기당구를 친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작은 행복들, 이것들이 우리가 행복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된 일상 속에서 그래도 뭐 힐링이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삶의 어떤 의미를 찾게 하는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작은 행복이라고 예를 들은 거지만, 작은 행복이 힘든 삶에서 잠시의 위안은 되겠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이그 여러 가지 구조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행복이. 그리고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더 커졌다, 능력이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이학 1,000개를 재고도 참새 한 마리가 안 되는 거고, 고양이 1,000마리 갖다놔도 100마리 갖다놔도 뭐, 호랑이가 안 되는 겁니다. 작은 행복은 아무리 모아봐야 작은 행복이지 큰 행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근데 이런 작은 행복을 강조하는 사람들, 동서양의 철학자들을 보면은 소위 카르페디엠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뭐 현재를 즐겨라, 뭐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호라티우스의 이시 속에 나오는 카르페디엠도 왜곡을 하고 있어요. 호라티우스는 돈과 지위에 대한 경쟁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관용과 중용을 굉장히 강조한 어떤 대표적인 중용을 강조한 학자인데, 이걸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내일이 곧 닥쳐오니까 오늘을 놓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카르페디엠인데, 인터넷에 떠도는 거나 외국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오늘을 그냥 마음껏 즐겨라, 있는 포도주 마시라는 얘기 나오긴 합니다만, 시 속에 다 마셔버리고 즐겨라 하러 하는 그런 식의 왜곡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게왜 등장을 했느냐, 작은 행복론이. 요게 이제 경자하고 접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스 시절에는 이제 우리가 삶의 철학과 관련된 두 개의 학파가 있는 거죠.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주로 간단하게 뭐 요약을 하자면 그런 학파와, 그다음에 우리가 근실하게 어떤 그러나 인생의 욕망을 채워가며 살으라고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 학파가 스토아 학파의 그냥 왜곡, 니네는 무슨 뭐 놀고 먹는 그냥 먹고 즐기고 그것밖에 더 있냐, 돼지처럼, 이런 왜곡과 그다음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실 뭐 퇴출되다시피 하는데, 18세기 후반에 1770년대 이후에 제르미 벤담이라고 하는 사상가에 의해서 공리주의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공리주의죠. 우리가 공리주의 할때 공자 한문으로 잘 일본인들이 번역한 겁니다만은, 잘 보시면은 왜 그게 공리주의인가가 이해가 됩니다. 공리라고 하는 거면 어떤 일이 끝났을 때 얻은 거 아닙니까? 남긴 거. 그러니까 이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리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단보다는 결과, 방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대 다수, 보다 많은 인원이 보다 큰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이 원리가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도 이걸 선악의 판단도 이 공리주의,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벤담은 행복을 쾌락에서 고통을 뺀 나머지 잔여, 이것을 행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행복을 우리가 복잡하게 막 여러 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다, 칸트가 하듯이 그냥 이익이나 편익이나 뭐 쾌락이나 선이나 이다 똑같은 거다. 인간을 움직이는 하나의 요소로서 장하는 그 쾌락 자체가 그냥 행복인 거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간략하게 하고, 행복을 재는 단위를 이제 효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벤담의 위대한 점은 사실은 모든 사람의 쾌락과 고통은 같은 비중을 가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뭐 여왕이 손가락 하나 다치고 시녀가 손가락 하나 다쳤다고 해서 여왕이 두 배로 더 중요하고 두 배로 더 아프고 한거 아니다. 똑같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평등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쾌락은 질적으로는 구분할 이유가 없다. 우리한테 얼마나 양적으로 큰 쾌락을 주느냐. 뭐, 그것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접성, 뭐, 지속성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로 구분해야지. 질적으로 높고 낮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했던 푸시킨의 시가 우리에게 주는 쾌락이나, 푸시핀이라고 애들 땅 따먹기 놀이가 주는 쾌락이나, 뭐, 어느 게 높고 낮고 그런 거 없다. 똑같은 거다. 많이 주면 그게 더큰 거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서 제자가 그걸 부정을 합니다만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거긴 제가 적어 놨지만, 우리 요즘 BTS 군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참 사회적 논쟁이 있었고, BTS 측에서 포기를 하고 우리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끝난 상태지만, 그러나 가만 보면은 뭐 제주 국제 무슨 관악기 뭐 대회인가요? 거기 우승자 입상자들은 군대 안 갑니다. 그죠?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국내외 뭐몇 개로 인정되는 그런 대회에서 1위 또는 2위를 하게 되면은 군 면제가 되는데, 대중음악은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게 남아 있는 거다. 대중음악은 좀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약간 고루한 생각이 남아가지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죠. 클래식은 뭐 사람의 사고를 풍부하게 하고 어쩌고 하면서 되겠지만, 하여튼 이 벤담은 그런 걸 인정 안 했습니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이 부분은 이제 수정을 합니다. 유명한 우리가 저게 있죠. 그 공리주의라고 하는 조그만 책에 보면은, 만족한 돼지와 불만족한 인간이 중에 누가 더, 어떤 쾌락이 더 수준 높은 거냐. 만족한 인간과 불만족한 수카르테스 중에 누가 더, 높은 수준의 쾌락을 얻는 것이냐. 그것도 쾌락의 질이 있다. 돼지는 그냥 먹을 것만 주면은 만족을 하지만, 그러나, 수카르테스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 수정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냥 벤담의 정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가릴 거 없다. 그냥 이렇게. 지금도 그 대부분의 경제학자, 심리학자들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벤담의 정의라든가 방식이 20세기 초까지, 1920년대 정도까지 경제학의 주류를, 완벽한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공리주의 경제학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복이 얼마냐, 이렇게 측정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100을 이렇게 맥시멈으로 한 다음에 80이다, 뭐 60이다 할수 있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에 있는 거, 만족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수 없이, 효용이라고 하는 말로, 벤담의 표현에 의하자면, 효용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실 좀 행복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건데, 효용으로, 이제 후퇴를 하고, 저는 후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최대 행복 대신 효용 극대화 원리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 가지고 이익이 조금이라도 남거나 쾌락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이게 좋은 거다, 행동하는 거다, 선택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경제 원칙, 합리적 인간 또는 경제인을 상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헨리 시즈윅이라고 하는 영국 경제학자가, 거기 합리적 행위자는 여러 대안적 행동 중에서 선택할 때 자신에게 일어나는 쾌락과 고통의 양만을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그는 항상 고통에 대한 쾌락의 획득 가능한 최대의 잔여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쾌락에서 고통을 뺀 나머지가 제일 큰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윤리학의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세상을 압도하는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을 늘릴 것인가?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면은 행복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득을 늘려야 된다. 소득만 늘리면 우리가 보다 많은 물자를 풍족하게 소비할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래가지고, 2차 대전 이후부터는 전 세계 사회주의, 자본주의 할것 없이 모두 다 경제 성장의 복을 먹게 되는 거죠. 그 당시 1인당 GNP, 1인당 GDP. 요즘에 GNI 뭐 이런 거 기준으로 선진국이다 아니냐를 구분하게 됐고,
유엔도 그랬는데요. 유엔은 사실은 그 반기문 총장 때 반기문 총장 때 이걸 뒤집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 상 수상자들 한 여섯 사람하고 그다음에 사회학자들, 통계학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게 지금 GDP 계산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거. 이게 GDP가 정말 인간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단위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한 사회가 발전했다고 하는 것은 GDP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속에서 만족하고 살고 있느냐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느냐. 그죠? 우리가 있는 돈 다 틀어가지고 오늘 다 먹어버리고 막 써버리면은 행복하겠지만 내일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권고안이 나왔고요. 스티글리츠 사르코지 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고 그걸 유엔이 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기문 총장 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GDP 통계를 이제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안 냅니다. 행복도 통계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소득 증가가 행복의 증가를 가져왔느냐? 아이 저기 뭐야 이스틀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남 가주 대학이라고 해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자가 1974년 논문을 발표했는데 세계가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소득 증가가 행복 증가를 가져온 게 아니더라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를 조사한대요. 한 나라 내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의 행복의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는 잘 사는 나라 국민과 못 사는 나라 국민들 사이에 행복의 차이가 있는가. 세 번째는 가난하다가 부유한 자가 되면은 부자가 되면은 더 행복해지는가 조사를 했더니 앞에 거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1번 가난한 한 나라 내에서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조금 더 행복하더라. 조사해 보면 거의 다 그렇게 돼요. 다른 여러 나라들이. 그런데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보다 행복한 건 아니다. 그 조사 결과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하다가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더라.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2차 대전 이후에 케인즈의 정책을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황금 시대를 구가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하는데 행복도 통계를 내보면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떨어지거나 미국도 잘 살게 됐는데 훨씬 더 큰 집에서 살고 큰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잘 먹고 잘 입고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그 수준에 계속 가난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까지 나왔기 때문에 행복은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스틀린 패러독스, 이스틀린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게 나오게 되고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었던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잘못됐구나. 그래서 행복 경제학이 등장하게 되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이제 처음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행복들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여러 가지 조언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요. 미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미일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경박함이나 단순한 일시적 쾌락과는 다르다. 행복은 인간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표인데 이걸 어떻게 작은 행복, 그것과 같이 볼 수 있느냐. 이것은 만족에 불과하다, 그런 것은.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만족한 돼지와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들의 위선이고 비겁함이다, 이거예요. 자기 향락에게 온갖 증오스럽고 구역질 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는 자, 유독한 침과 사악한 시선을 그냥 삼켜버리는 자, 지나치게 인내심이 많은 자, 모든 것을 참는 자, 그것에 만족하는 자이다. 이것이 노예 근성이다. 이건 행복이 아니고 노예 근성에 불과하다. 사회가 잘못돼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냥 어떻게 조금 뭐 먹고 조금 즐기고 쉬고 한다고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 소인배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뿌띠 피플 이렇게 영어로 하자면요. 니체가 써놨습니다. 토마스 힐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나면은 그 만족의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쾌락을 통해서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스키델스키 부자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로버트와 에드워드 스키델스키는 아버지는 이제 케인즈 연구의 세계 최고 권위자고 미국의 런던 전경대 LSE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귀족원이라고 영국의 의회가 두 개가 있는데 하우스 오브 로드 귀족원 하우스 오브 커먼스 평민원이 있고요. 평민원이 힘이 셉니다. 지금 영국의 총리는 귀족원에서 안 나옵니다. 반드시 평민원 의원 중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수낙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쾌락이 아니다. 스키델스키 부자는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참 철학, 경제학자고 아들은 철학자입니다. 쾌락은 흔히 신체에 국한되는데, 우리가 족욕이나 두피 마사지 같은 걸 생각해보라. 반대로 행복은 신체적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 그죠? 오늘 뭐, 팔이 행복하다. 다리가 즐겁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작은 행복 이런 것은 작은 쾌락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생을 바쳐서 추구할 가치가 없는 거니까 거기 빠지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행복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삶에 도움이 되고 정말 힐링이 되고 참 지친 삶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즐기지 말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물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작은 행복은 작게 우리가 생각해, 작게. 그리고 큰 행복은 크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벤담이 얘기하는 그런 헤도니즘, 쾌락주의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행복, 이게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리스 말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영어로 해피니스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인 혼란이 사실 야기 됐습니다만은 진정한 행복을 목표로 해야 된다.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려고 제목을 제가 행복의 배신 원 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우선 그냥 몇 가지 특성만 얘기하자면은 그 효용극대화가 아닌 공동선이죠. 공공선 또는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길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웃이 겪는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최근에 여러 노동자들이 이제 공장에서 희생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독점에서 공유로 나아가야 된다. 뭐든지 뭐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은 사실 인류 공동의 자산인데 그걸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이건 내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면서 이제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들 다 기증하셨잖아요, 사회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값비싼 막 몇백억짜리 그림을 자기 혼자 여기다 놓고 딱 보고 딴 사람은 아무도 못 보게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죠? 이런 건다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 사실은. 이걸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혼자 본다라고 하는 건 옳은 게 아니다. 요즘에 보면은 막 산에서 좋은 돌, 나무, 캐다가 자기 집에 딱 심어버리네요. 자기 혼자 즐기게. 이것도 사실은, 저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원에서부터 공원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공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물론 사유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사적인 소유나 점유가 있어야지 삶이 지속이 되니까. 그러나 그걸 최소화시키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같이 공유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명상과 관조를 추구하는 삶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조를 특히 이제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한 책에서 쉽지 않죠. 마음에
마음을 평정하게 잡고 이제 이렇게 사물의 이치를 생각하는 이제 그런 수준이 뭐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큰 행복을 우리가 보다도 중요시하고 작은 행복은 그냥 순간순간의 작은 쾌락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철학을 논하고 하는 것은 큰 행복에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개발을 돕고 더 커지는 거고 자꾸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의 배신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행복의 본질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좀 보다 큰 어떤 인간으로서의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